발 밑엔 땅거미 치고 홀로던 밤이 깊으면 갈 곳 없으라 이 마음 정적 속으로 하얗게 좀 더 넓혀보기 위해서 제 노래를 영어로 개사해서 부른 적이 있습니다. 그 앨범은 홍콩에서 발매가 됐었고요. 또 국내에서도 발매가 됐었는데 좀 더 왜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우리 청소년들은 팝 음악을 들으면은 참 좋다라는 느낌이 들면서도 막상 우리말로 된 음악을 들으면은 좋지 않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의 가사도 못지않게 좋음을 알리기 위해서 국내에서도 앨범을 발매를 했었습니다.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좋은 반응을 얻었고요. 특히 그 중에서도 지금 불러드릴 이 노래가 가장 많이 사랑을 얻었습니다. 제 노래를 편곡하신 지휘자 완다 씨도 이 곡이 참 마음에 든다고 하셨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이 곡을 영어로 그리고 우리말로 한번 번갈아가면서 불러볼까 합니다. 사랑이 지는 이 자리 불러드리겠습니다.
곡을 준비해봤습니다. 나 항상 그대를 불러드리겠습니다.
노래 중에서 이 노래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노래입니다.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외치는 그리고 또 우리들의 실생활에 맞는 그런 가사를 택해서 부르려고 노력하는 가수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점에서 본다면 이 노래는 제가 또 가사적으로 가장 아끼고 또 곡을 주신 분이 윤한기님이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또 곡을 받고 싶어 하던 그런 선배님에게서 받았기 때문에 또 좋아하는 곡입니다. 여러분들이 이 곡을 들을 때마다 곡의 의미 좀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5월에 우리들의 아픔을 노래한 곡입니다. 5월의 햇살 불러드리겠습니다. 가던 걸음 멈추었어서 또 뒤를 돌아다니 어두운 밤 함께하던 젊은 소리가 허공에 흩어져 가고 노래하자던 내 친구 어디로 갔나 머물던 순간들 남겨진 너의 그 목소리 5월의 햇살 가득 건너
지금의 우리는 쉽게 사랑합니다. 어느 때 어느 곳이든 간에 사랑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데 이별 또한 많은가 봅니다. 어쩌면 사랑하는 사람보다도 헤어진 사람이 더 많을지 모르겠어요. 우리의 가요가 이별을 노래한 것이 많거든요. 이곳에 계신 분 모두가 한 번쯤은 이별을 했었을 겁니다. 여러분들에게 그 이별이 어떤 느낌으로 남아있습니까? 혹시 이런 추억은 아니셨습니까? 추억을 회상하며
그대 잠든 얼굴 바라보다가 그대 이마에 입맞춤하고 나지막히 속삭였네. 계속해서 불러드리는 노래는 제가 최근에 신곡 앨범을 냈습니다. 그 중에서 조아무님 자작곡의 곡 왜 나만이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.
웃음마저 떠나가버리고 지쳐서 너무 지쳐서 눈물마저
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.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진정 마음으로 부를 수 있는 또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노래를 들려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요. 계속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아름다운 강산 불러드립니다. 너무
감사합니다.